발표했었거든요. 무슨 기대를 했는데? 어머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일말의 희망이랄까. 지금까지 상황이 어찌됐건, 어쨌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거라도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날 만나자고 해놓고 일로 오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무리 뻔뻔하기로 이런 일을 벌여놓고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겠네. 사람이란 게 자존심이 있는데. 진수 도련님이 여기 버티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머니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결국 어머님 뜻대로 진수 도련님을 데려가고야 말았지만요. 난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 왜요? 그쪽 분야 전공한 친구가 있어서 내가 진수 특성은 좀 알거든? 진수, 그렇게 쉽사리 적응 못할 거야. 그럴까요? 두고 봐. 만세를 부르기 전에 스스로 함정을 팠다고 느끼게 될 테니까. 물 드세요. 예. 아가, 진수야. 천천히 잘 씹어 먹어라. 원래 저렇게 말이 없었냐? 몇 마디씩 거절하는데 잘 안 하네요, 오늘은. 아직 낯설어서 그럴 겁니다. 그래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예요. 어서 드세요. 예. 많이 자는 거 아니냐? 식곤증 때문에 그래요. 하나뿐인 핏줄이.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우리들도 잘 잤니? 네. 아침 먹자. 벌써 아침 식사 준비를 다 하셨어요? 했지. 우리 늦잠 잔 거야? 아니, 늦잠 잔 거 아니야. 니들이 늦잠 잔 게 아니고 내가 일찍 일어난 거야. 미미도 아직 자고 있어. 아버지는 간밤에 안 들어오셨어요? 나 안 들어오시긴 해. 출근하셨다. 네? 어제 들어보니까 드렁드렁 주무시고 계시더라. 앉아. 네. 앉아. 오늘 저녁 먹고 들어올 거예요. 오늘은 가게 제대로 봐야죠. 알았어. 니들 점심 도시락 써놨으니까 갖고 와서 먹어. 네? 놀래긴. 아버지 병실에 들렸다가 사무실 갈 거니까 너 점심때쯤 가봐. 알았어요. 하루 종일 병실에만 있지 말고 그 사촌 동생도 만나고 쇼핑도 좀 하고 그리고 장모님도 가서 뵙고. 아이가 좀 우울해 보이지 않니? 네. 좀 그러네요. 여기까지 와서 아직까지 한마디도 안 했다. 내일까지도 그러면은
박사님한테 연락해야지요. 연락하면 여기까지는 와줄 수 있는 의사니? 거절하진 않으실 거예요. 사명감이 있으신 분이니까. 진수 데려오는 걸 희수가 막았다면서? 네. 근데 왜 갑자기 그렇게 순순히 보내줬는지 이상하구나.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진수가 왔다는 것만 생각할래요.